안녕하십니까. 자연의학 수면 전문가 청풍 소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일체형 구강장치입니다. 일체형 구강장치는 제가 입문할 때 많이 만들었던 제품들입니다. 오늘은 이 일체형 구강장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체형 장치의 가장 큰 장점은 만들기가 정말 쉽다는 점입니다. 이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건 상당히 큰 장점이죠. 어떻게 하느냐면, 자, 우리 이제 본을 뜨잖아요. 이렇게 본을 떴습니다. 그래서 턱의 위치를 정했어요. 이런 소재를 넣고 꾹 눌러서 굳히고 나서 이제 마무리만 잘 해주면 간단하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딱 만들어낼 수 있죠. 이거는 만드는 시간이 그닥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기능성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찍고 깎고 광택 내고 하면 끝. 그래서 두세 시간이면 만들 수 있는 정말 만들기 쉬운 제품이죠. 자, 만들기가 쉽다. 그 다음에 이런 기능성 부품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히 제조 원가가 적게 들겠죠. 재료비만 갖고 보면 한 5천에서 10,000원 정도면은 이 재료비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소요된 시간, 그러면은 두세 시간 걸린다고 하면 대략 계산이 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싸게 쉽게 만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가끔 일체형 제품을 한번 써보고 싶다 하는 분도 계세요. 비교해 보고 싶다고. 저희가 이런 일체형 제품들은 좀 만들기가 쉽고 재료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가끔은 서비스로 하나를 더 해주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이거는 쉽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죠. 장점은 이제 만드는 사람,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장점이 많은데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면 그렇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장점은 아니거든요. 단점 또는 문제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로 비교해 볼게요. 일체형 제품은 이렇게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턱의 위치가 고정이 되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입을 꽉 다물고 잠자는 내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다 보면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입을 탁 벌리는 순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턱이 더 뒤로 떨어지고 이 장치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어져요. 턱관절을 꽉 묶어놓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밤새 이 재갈을 물린 효과죠. 그렇기 때문에 치아나 턱관절이 밤새 묶여있는 상태가 돼서 상당히 불편하고 부담이 크게 됩니다. 오래 쓰신 분들의 문제가 턱관절이나 치아에 무리가 많이 와서 불편감을 느낀다는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턱의 위치를 설정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내미는 위치를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장기간 쓰게 되면 턱이나 치아에 큰 무리가 올 수 있다는 심각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조절기가 부착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위아래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즉, 이거는 한번 설정한 대로 그대로 가야 돼요. 만약에 치아가 썩어서 이제 금리를 했다 또는 빠져서 뭐 임플란트를 했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조절형 제품들은 한쪽만 손을 보면 되는데 얘는 수정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다시 만들어야 돼요. 위치를 다시 잡아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초기 비용이 적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결코 저렴한 장치는 아니다. 일체형에서는 이처럼 앞니를 상당히 많이 커버를 합니다. 아래 턱이 앞으로 나와 있는 게 자꾸 원상태로 가려고 하는 이 힘이 그대로 앞니를 잡고 끌고 가려고 하는 계속 발휘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앞니가 아프다라는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니를 아프지 않게 하려면 앞니를 이렇게 띄워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띄우면 입술이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착용감이 상당히 불편해지죠. 의학계에서는 구강장치는 단순 코골이나 경미한 무호흡증 정도에 쓰는 보조기 정도로 취급을 해왔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아래 턱이 좀 더 나와서 이 기도를 충분하게 확보해 줘야 되는데, 일체형 장치는 초기에 턱을 많이 내밀게 되면 턱관절에 심각한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턱을 처음부터 과하게 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정쩡한 효과도 조금 있으면서 턱관절도 큰 무리가 없는 위치로 하다 보니까 단순 코골이나 경증의 무호흡증 정도에 쓰이는 정도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에 비해서 이 조절형 제품은 이 조절기가이기 때문에 초기에 턱관절에 무리가 없는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적응해가면서 가장 좋은 효과를 내는 위치까지, 장치를 새로 만들지 않고도 이렇게 그 위치까지 갈 수 있거든요. 경증뿐만이 아니고 중증 무호흡증에서도 효과가 입증된 거거든요. 저희는 그거를 임상시험을 통해서 입증을 했었죠. 이런 구강장치는 단순 코골이나 경미한 무호흡증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의학계 통설을 뒤집는 아주 획기적인 임상 사례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체형 구강장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구강장치가 수면무호흡증 코골이에 사용된 것은 1930년대입니다.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왜 주류가 아닌가 하는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건 바로 이 일체형 장치의 한계 때문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싸고 쉽게 만들 수는 있는데 이런 부작용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거죠. 지금까지도 그런 결과들이 데이터로 남아 있어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절형 장치가 개발이 됐고, 그 조절형 장치도 아주 다양한 디자인으로 발전을 하면서 지금 이 일체형 장치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거의 해결해서 지금은 경증 무호흡뿐만이 아니고 중증의 무호흡증에서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죠. 일체형 구강장치는 원조라는 개념보다는 원시라고 보셔야 됩니다. 원시 제품이 지금까지도 판매가 되고 있는 이유는 만들기 쉽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편하고 효과 좋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 사용자를 위한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체형 장치도 좋다 라고 하시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서 좋은 걸 하게 되더라고요. 이상 일체형 구강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